자, 두 번째 텐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누구? 일단 지금 이야기 나온 거 배법사 나오고 있죠. 라파 베니테즈 나오고. 이따 간단하게 다루겠지만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라파 얘기를 해보죠. 축구계 마법사 라파 베니테즈. 1960년생입니다. 이제 환갑이 넘은 감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베니테즈를 대중적으로 알게 된 시점. 여러분 언제로 기억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기억났던 게 2000년대 초반. 제가 아스날을 좋아했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발렌시아 시절에 호성적을 거뒀어요. 이 발렌시아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헥토르 쿠페르 감독이랑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좀 많이 기억을 하실 거고 그게 맞죠. 근데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이 쿠페르 감독이 UCL 준우승을 하면서 꽤 발렌시아를 위쪽으로 끌어올렸죠. 근데 이때쯤에 이제 베니테즈 감독이 발렌시아에 부임을 합니다. 베니테즈 감독이 딱 부임을 했어. 근데 이제 야, 이 쿠페르 감독의 대단한 성적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이때 가이스카 멘디에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야, 그럼 베니테즈는 발렌시아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리그에서 우승 두 번을 합니다. 기억나는 게 아이마르도 기억이 나고 왼쪽에 좌비센테 오른쪽에는 호아킨도 있었고 바라하 알벨다 그 다음에 또 전방에 미스타 같은 선수도 기억이 나요. 이 03-04 시즌에는 리가 우승이랑 UEFA컵 우승을 하면서 더블을 합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아스날이랑 발렌시아가 평행이론이 있었어요. 0102 시즌에 아스날 더블 했거든요. 이때부터 제가 아스날 경기를 봤는데 발렌시아 이때 우승합니다. 그 다음에 0304 시즌에도 우승하고 그래서 발렌시아가 우승하면 아스날이 우승하고 아스날이 우승하면 발렌시아가 우승한다 뭐 이런 얘기도 농담삼아 있었죠. 어쨌거나 이때 기억하기로 이적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유명한 게 있었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구단이 침대를 사달라고 그랬더니만 뭐 전등을 사다 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니테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리버풀로 간 거야. 이때 가서 진짜 매직 아시오 매직? 이스탄불의 기적을 쓰죠. 근데 이때 사실 이스탄불의 기적보다 진짜 이 라파가 마법사가 된 건 방송국 CG 때문.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쓱 했는데 CG가 쓱 나오죠. 진짜 마법사. 전설의 짤방이죠. 이때 제가 기억나는 건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06년 네 뭘 했냐. 번개맨이었습니다. 원투펀치 출연. 이때 방송 촬영 끝나고 난 다음에 지현이 형, 한현님 포함 그때 당시 충정로 근처였는데 막걸리집에 갔어. 막걸리집에 갔는데 뭐 먹으면서 와 진짜 축구 얘기를 겁나 하시더라고 다들. 그때 진수형, 낑깡이 형도 있었고 영주형도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라파, 무리뉴 쭉 갈렸어. 그때 분위기가 이거였어. 왜냐하면 챔스 우승했지. 그때 전설의 루간지의 유령골이 아니었다면 무리뉴도 챔스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었지. 근데 이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5-5가 아니었어요. 라파 7, 무리뉴 3. 그때 막걸리집에서의 분위기였어. 그 정도로 베니테즈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었던 감독입니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의 얘기에 어떤 골자가 무리뉴는 엄청나게 치밀한 계획 안에서 팀을 짜갖고 올리는데 라파는 거기에 변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라파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잠깐이죠, 잠깐. 근데 결국에는 뭐 그러다가 뭐 이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베니테즈가 인테르, 첼시, 나폴리, 레알, 뉴캐슬, 에버튼 뭐냐? 내리막. 인테르 팬들 별로 안 좋아하죠. 에버튼 팬들 아우 이를 갈죠. 쭉 말아먹었죠. 현재까지 작년 이제 1월이니까 작년 1월 에버튼에서 한 다음에 휴식 취하는 중. 클럽팀 커리어는 내리막. 그리고 대표팀 감독은 한 적 없음. 이렇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뉴캐슬 리버풀 경기가 이제 22라운드에 있었잖아요. 스카이스포츠의 펀딧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 뭐 중국, 멕시코 오퍼 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표팀과 연결됐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나는 내가 쌓은 경력을 통해서 나의 경력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이 커리어 내가 갈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족이를 얘기하더라고. 나와 가족은 영국에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잉글랜드나 유럽 국가에서 감독 경력을 이어가는 거다. 즉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좀 최상위 리그의 클럽 레벨 특히나 잉글랜드 쪽에서 뭔가 감독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에 못지않게 제안받은 목적, 계획 그리고 시간, 즉 프로젝트성, 이게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스태프들과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베니테즈는 우리와 멀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거절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일단 멕시코는 디에고 코카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이랑 한국 아직 공석이다. 자, 근데 뭐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베니테즈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 저기 히든 초대석
히든 초대석에 기성용 선수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베니테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다음에 자서전에도 드러난 게 그걸 좀 종합을 해볼게요. 베니테스의 스타일. 제라드 자서전도 그렇고 기성용 선수 이야기도 보고 그러면 선수단이랑 이 사적으로 가깝게 관계를 유지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저는 이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살갑게 대하는 거 아니고 사적인 영역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또 이제 기성용 선수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좋은 감독이고 배운 게 많다. 이런 걸 보면 사적으로 친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능력 있는 감독이다라는 건 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 좀 냉정하다. 뭐 짓궂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짓궂은 발언도 한다. 또 이제 명성이 있어서 그런 거 있잖아. 기성용 선수도 얘기했잖아. 워낙에 커리어가 쌓은 게 챔스 우승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명문 클럽에 있다 보니까 뉴캐슬 있을 시절, 뉴캐슬 시절에도 선수들 이 발언에 대해서 토달지 않는다. 원래 이게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 본인의 커리어와 여러 가지 그 능력이 본인의 권위를 직접 만들어요. 뭐 지단이 감독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단이 이렇게 있다가 갈락티코 막 겁나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 야 니네 다 X야. 그런데 뭐요? 왜 X예요? 그렇게 막말해도 돼요? 근데 지단이 야 뭐? 이러면 이렇게 웅성웅성 되다가 네 이건 과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권위라는 게 원래 그렇다니까. 이렇게 싸운 커리어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일단 본인 마음에 안 든, 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감독이 뭔데 나한테 하지만 바깥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오반데 이만큼 베니테즈도 이 뉴캐슬에 부임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짓궂은 발언을 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토달지 않을 정도의 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얘기도 하더라고. 화낸 적 없다. 화를 안 낸대. 그리고 프로페셔널하다. 자, 뭐 강점으로 본다면 이 발렌시아에서 3년이라거나 리버풀에서 6년, 뉴캐슬에서 3년 반. 그러니까 장기간 운영 경력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또 대표팀 경력이랑은 별개긴 해요. 대표팀이랑 클럽 레벨은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잘 됐을 때 성과 나온다. 리버풀에서는 뭐 또 이스탄불의 기적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고 첼시 후반기 지휘했을 때는 유로파 우승도 했었잖아. 그 다음에 아시아 경력이 있다. 다른 토너먼트 제법 강화. 유에파컵 2회 우승했죠. 챔스 1회 우승했죠. 그 다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했죠. 이상하게 또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저는 뭐 아이마르 같은 게 4-2-3-1을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10번 공미,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게 좀 어떤 적합한 롤을 줄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강점만 있냐? 아니죠. 약점도 있죠. 최근 성적이 저조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이 저조해. 내리막이야. 그거는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 없잖아. 전술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지금 트렌드를 주도하는 감독인가? 아니죠. 애매하죠. 대표팀 경력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약점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았었잖아.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죠. 클럽 레벨이랑 대표팀 레벨은 이게 누가 더 뛰어나다 아니다를 떠나서 달라. 근데 그거는 감안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인터뷰를 봤을 때 라파 올 가능성 극히 적다. 자, 근데 최근에 커뮤니티나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보면 특히나 스페인 기사에도 나왔었고요. 이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페인 대표팀 스코로 있었죠? 수석 코치. 있다가 엔리케가 이 사정상 물러났을 때 잠깐 대표팀 감독 역임을 했습니다. 했었다가 엔리케가 다시 컴백했네 하니까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모나코로 갔단 말이야. 자르딤 경질 때문에. 자, 자르딤이 경질된 AS 모나코로 갔었어요. 초반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반 시즌 후 경질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라나다로 갔어요.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부진하다가 결국에 경질. 그러니까 사실 별다른 걸 보여준 적은 없는 감독이에요. 지금 보니까 에콰도르랑 대한민국 대표팀에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도 후보군으로 올랐다라는 게 아스 기사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에 이런 거 뭐 잘 맞추는 분이라는 사람이 거의 뭐 로베르트 모레노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저는 뭐 저희가 그런 걸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어느 정도의 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공식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모레노 감독도 후보군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아예 아스에 나왔었어. 근데 이건 몰라요. 그래서 2월 중에 대표팀 감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른다. 자, 어쨌거나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은 지금 당장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사람은 인터뷰 때문에 라파 얘기가 나왔었고 뭐 커뮤니티 등지에서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아스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이랑 에콰도르 대표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잠깐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